용서해 주십시오.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, 아버지. 순간적으로 욱해서 저지른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, 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전 분명히 1년 계약했다니까요. 1개월이라뇨.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, 말이. 제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1개월 안에 갚는다고 그런 계약서에 겁도 없이 사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, 아버지. 믿어주세요.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, 아버지. 저기 정원이가요, 아버지. 지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그 대왕으로 넘어간 어머니랑 제 주식 법적인 효력 전혀 없다고 원본 계약서 지가 알아서 찾아오겠다고 했다니까요.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계약서가 바뀌었습니다, 아버지. 정원이 불러서 지금이라도 당장 확인해보세요, 아버지. 확인해봤어? 네. 현재로선 17%뿐인 것 같습니다. 곧 또 먹으려 들겠지. 아니면 이미 먹고 있는 중이던가. 사장님 지분이랑 황금난 씨 지분에 이지수 씨 지분만 우리 쪽에 세우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일 내 딸 지분을 우리 쪽에 세울 수 없다면? 아니, 왜요?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? 금난이 지분은 제외하고 방어 전략을 짜는 게 좋겠어. 그럼 서둘러 소액 주주들 일일이 한 명씩 한 명씩 확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사주 조합에도 지지 요청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지수 씨를 우리 쪽에 세워야 합니다, 사장님. 이지수 씨가 갖고 있는 지분이 없으면 그땐 정말로 힘들어집니다. 오는 줄 알았으면 옷이라도 갈아입는 건데, 미리 좀 갈아입는 건데, 이거 영화. 일어나. 일어나, 황금난. 이러는 게 어딨어? 이러는 게 어딨어, 너? 이건 아니지. 이러는 건 아니지, 너. 이러면 안 되잖아, 너. 반칙이야. 이러는 거 반칙이야, 너. 이러지 마. 나한테 이러지 마. 일어나. 어서 일어나. 빨리 일어나. 당장 일어나란 말이야. 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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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마. 나나. 일어나. 일어나. 어떻게 이래.
이지수인테에 기름을 좀 쳐야겠다. 가방 하나 준비해서 차에 실으라. 예. 그리고 한정호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사라진 원본 계약서 서둘러 찾으라. 황금 나이가 훔친 거라면 이 집에 떨어져 있거나 구급차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승준이가 겪고 있거나. 광수야. 네. 만약에 이 원본 계약서를 이 승준이가 겪고 있다면 그놈 새끼를 그걸 한정호인테 넘기겠니 나한테 넘기겠니?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. 나도 그걸 모르겠어. 저 말 정말 감옥에 쳐넣을 생각인지 날 감옥에 쳐넣고 정말로 한정호이랑 결혼을 올릴 수 있는 건지 나 잘 모르겠어. 그래서 말인데 승준이가 생각하기 전에 그 새끼가 고민하기 전에 그놈인 뒤에서 네가 원본 계약서를 갖고 와야겠다. 네? 몇 대 때려도 좋다. 너 기술껏 그놈아 크게 아이 다치게 골라서 잘 때리라.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? 승진이를 때려 눕혀서라도 그놈 인태서 그 원본 계약서 네가 여기 이 내 앞에 갖다 놔야겠단 말이다. 그깟 문서 위조로 너랑 나랑 이 쪽팔리게 감옥살이를 할 순 없잖니. 광수 너도 감옥살이를 또 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니? 그만 봅니다. 시들시들 시름시름한 늙은 놈 말고 싱긋싱긋 푸릇푸릇한 여름 하늘 올려다 봅니다. 얼른 봅니다. 싫습니다. 싱긋싱긋 푸릇푸릇한 여름 하늘보다 시들시들 시름시름한 늙은 놈 얼굴이 보기 좋습니다. 취향이 아주 고급입니다. 네. 게다가 고전적이고 고리타분하고 고루한 편이죠. 입만 살아가지고. 사돈 낱말은? 한마디도 안 지지.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좀 고분고분해봅니다.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이제 내 얼굴 좀 봅니다. 딴 데 보지 말고 나 좀 봅니다. 내 눈 피하지 말고 얼른 봅니다. 됐습니까? 안 됐습니다. 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 봅니다. 편집자님 탓 아니에요. 당신 탓 아니라고요. 근데 왜 또 당신이 죄인처럼 구는 건데요? 편집자님 잘못 없어요.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다고요. 내 탓이에요. 내가 금난이를 저렇게 만들었어요. 내가 걔를 협박했어요. 곧 알게 될 테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. 오빠가 어머님한테 회사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. 근데 어머님이 금난이한테 시켜서 원본 계약서랑 위조한 계약서랑 바꿔치기 해가셨어요. 그 위조한 계약서로 오빠랑 엄마 주식을 제3자한테 파셨고요. 오늘 우리 회사 주식 17%를 대한그룹에서 매수했다는 공시가 떴어요. 막아야 했어요.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금난이한테 원본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. 증거를 막 들이대면서 안 할 수 없게끔 내가 걔를 막 몰아붙였어요. 그래서
그래서 걔가, 그래서 간밤에 걔가 내가 금난이를 저렇게 만들었어.